안녕하세요. 이름을 정하지 않은 이름 없는 여행가입니다. 저의 뉴질랜드 첫 번째 히칭 스토리는 잘 보셨나요? 태 아라로아는 뉴질랜드 최 북쪽 케이프 레인가라는 곳에서부터 최 남쪽 끝 블러프라는 곳까지 약 3,000km를 걷는 뉴질랜드의 장기 트레일입니다. 저의 여행기 이제 시작합니다. 지어주신 분께서 여기 지금 와이티키? 한국까지 태워다 주셔서 무사히 하룻밤을 현지인 집에 머문 저는 다음날 히치하이킹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약 30분쯤 후에 테파키 스트림에 가는 친절한 아저씨가 태워주셨고 저는 내려서 케이프 레인가 쪽을 향해 조금 걸었습니다. 바로 캠핑카가 왔고 제 엄지손에 차를 멈춰주었습니다. 멋진 독일 커플과 대화를 하며 저는 드디어 케이프 레인가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 드디어 케이프 레인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완전 혼자 보기 진짜 아까운데 죄송해요 혼자 봐서.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보시고 아침이라 조금 추웠지만 멋진 풍경의 넋을 잃고 케이프 레인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길을 걷게 될 텐데요. 연기를 내서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정말 조용하고요. 날씨도 정말 좋고 정말 이쁩니다. 네. 화이팅! 저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다른 하이커들도 만났고요. 돌이 있는 곳에 바닷물이 있었는데 저는 망설이다 다른 하이커의 도움을 받아 돌을 건넜습니다. 결국 발이 젖고야 말았죠. 발이 젖은 저는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발이 젖는 게 익숙하지 않은 저는 당황스럽기까지 했고요. 2시간 정도 이 해안가를 걸었는데 아 진짜 오랜만에 걸으려니까 정말 너무 힘드네요. 아직 3시간 남았네요. 화이팅. 바보처럼 길을 잃었어. 겨우 몇 킬로 만에 지쳐버린 저는 결국 길까지 잃게 됩니다. 언덕에서 바로 오른쪽 바깥쪽으로 내려온 저는 그대로 걸었고 그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표지판이 있던 언덕 쪽으로 왔을 때 주황색 나무가 이정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여행을 시작한 제 자신이 완전... 너무 대책 없이 느껴졌습니다. 모래사장 가운데 보이는 바닷가 위에 보이는 세모 모양의 모래사장 거기 근처 완전 거기 근처까지 걸어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지도 보고 이상해서 이게 길 표시인가 봐요. 사람들 풋프린트가 많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 다행히 제 길을 찾아서 걷고 걷고 또 걷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치기 바로 전에 저는 드디어 캠프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네, 드디어 아까 사실 아까 도착했던 5시 45분쯤 운행 한 6시간 반 정도 만에 도착을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길을 헤매가지고 정말 힘들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도착해서 지금 쉬고 텐트 쳐놓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 지금 캠프사이트 트와일라이트 캠프사이트에 왔습니다. 지금 진짜 이쁘게 선셋 해가 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감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3,000km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화이팅!